네, 이번엔 의혹들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여론조사 지지율 1등 후보다 보니 아무래도 의혹 공세가 두드러집니다. 아들 취업 특혜 논란에 이어서 과거의 민정수석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03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 배모 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는 내용의 문건입니다. 출처는 문재인 후보가 당시 수석으로 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고 문화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배 씨는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러느냐며 고성을 질렀고 음주 측정도 하지 않고 귀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배 씨는 3년 뒤 언론 보도로 뒤늦게 벌금 200만 원에 기소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후보의 사고 은폐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대통령 사돈의 음주운전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국민 중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당시 문재인 후보가 사고 자체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안인 경우에는 수석에게 보고가 되지만 일반적인 동향 보고는 민정비서관청에서 종결 처리했다고 합니다. 아들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공세도 계속됐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문 후보의 아들인 문준용 씨가 지난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에 낸 응시 원서를 감정한 결과 위조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숫자 11에 한 줄을 그어 4로 조작해서 마감일이었던 12월 6일 전에 서류를 제출한 것처럼 꾸몄단 겁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로 의혹만 제기하는 건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김현우입니다.